somebody at home. It's been a long night. 아니 아니 요 귀염둥이들 이렇게 조그매서 먹을 수 있으려나? 당연히 먹을 수 있지요. 오늘은 뭔가 전통적이기도 하지만 이북식 뭐 개성 지역의 이바지 음식, 뭐 홀레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독특하게 디저트를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. 너무 화려하지 않은 이런 심플하고 간단한 빙수. 빙수. 얼음이 아닌 아이스크림이 듬뿍 들어간 그앙. 달콤함은 마를 것도 없지요. 팥이 위에 싹 올려진 게.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? 사과 라떼? 오, 밑에도 사과가 막 듬뿍 있어요. 와우. 오, 밑에 사과가 엄청 있네. 너무 이뻐. 개성 지역에서 이렇게 폐백 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으로 많이 쓴다는 개성 주악이라는 이런 음식입니다. 그 경주의 그 꿀빵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. 오, 오, 튀겨진 느낌입니다. 어머. 역시 아니, 그냥...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. 와, 겉에가 아삭 하면서 팍 부서지는 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도넛 느낌은 아니고요. 굉장히 잘 튀겨져서 그리고 그 청을 굉장히 많이 바른 것도 아니고 살짝 입혀서 뭔가 막이 씌워진 듯한 느낌. 그러면서 딱 씹으니까 기분 좋게 아삭 하면서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. 곶감 아니죠. 떡 곶감 단자. 곶감 단자라고 하는 디저트입니다. 곶감 꼭지를 살짝 드러내고 속을 갈라보면 주황빛 곶감이 떡. 살짝 비정나온 필링 같은 여동 단입에서. 그냥 감이 아니고 곶감이네. 이거 얼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는데?